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농구 잉글리시 육쌤입니다. 스피킹 챌린지 사기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지난 3기에서도 2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거의 뭐 마감길이 근처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던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내가 영어 스피킹을 하는데 많은 미스테이크를 하는 것 같고 이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뭐 비용이나 시간 문제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 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그건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따라갈 실력이 안 되거나 도움이 안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번 지원을 좀 해보시고요. 지원한다고 해서 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어느 정도의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 나 아니야. 더 준비해서 와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결정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스피킹 챌린지 참여했던 학생들의 후기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어떠한 느낌,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말씀을 들어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참고로 후기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피킹 챌린지를 통해서 얻은 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영어가 갑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영어 공부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막히게 되면 아, 이건 다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좌절을 하곤 했었는데 룩쌤 덕분에 영어는 단순히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는 뭐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한 2주 그 정도 때부터는 어느 정도 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도 되게 재밌고 제 컨텐츠 배우는 것도 재밌고 이제 내 의견을 생각해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서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재밌어졌습니다. 그 영상을 내가 머리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했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 보통은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트라이를 하면서 틀린 거를 좀 수정해 나가는 거기까지가 다 그 단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헬프북 그런 종류에 관련된 어떤 좋은 동영상을 추천을 늘 해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제 의견을 덧붙이는 과정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치님께서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공지능, 그리고 자기개발 등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잦은 문법 실수를 코치님께서 수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재촬영을 하고 다시금 문법 실수를 하지 않게끔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뭐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뭔가 영어에 대한 한계가 자꾸만 보이는 분들께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내가 스피킹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고 또 피드백을 통해 다시 리트라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져 갔고 영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놓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스피킹을 이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내 약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알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공부에 분명히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대화만 반복한다거나 혹은 실수가 두려워서 영어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룩쌤이랑 저의 코치이신 에이미 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룩쌤은, 아,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용적으로도 큰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정말 제가 한마디 질문하면 막 10마디씩 이렇게 막 녹음까지 해가지고 막 답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자료 정보 탁탁탁탁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또 좋았던 거는 정말 멘토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 이거 스피킹 챌린지 하기 전에 진심으로 정말 약간 우울증 걸릴 뻔했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스피킹 챌린지 하면서 진짜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다시 저의 모습을 찾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사실 이제 짧은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축을 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일단 그 영어 이제 비디오를 인풋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정리를 한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영상을 녹화하면서 녹화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고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이 과정이 이제 4주 동안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몇번 이제 빼먹기는 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실력적인 부분에서 4주 전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추천을 좀 하고 싶고요. 이 챌린지가 제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 스피킹을 하는 습관이 잡혔다는 것.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매일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화가 됐다는 거랑, 두 번째는 좋은 컨텐츠로 인풋을 하고, 이제 아웃풋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그런 챌린지였다 보니까 영어가 좀더 재밌어졌다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제가 했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니까 제가 틀렸던 부분이랑 그 프로넌시에이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1대1 개인적으로 코치님이 코칭해 주셔서 많이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게 영어가 내 입에 붙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입을 거쳐서 나오는 데까지의 그 버퍼링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확실히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도 영어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영어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영어적인 많은 방대한 양들 속에서 사실 어떤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아, 그래,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물쩡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도전을 그저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 유튜브 챌린지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아,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고 말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스피킹 챌린지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을 실제로 제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보면서 발음적인 부분, 그다음에 제 표정, 제스처, 뭐 인토네이션, 또 여러 가지 뭐 익스프레션 등을 확인을 하면서 코치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2분 30초 정도의 그 홈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 라인을 생각해 가면서 목적,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향후에 내 실생활에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 컨텐츠 내용도 되게 좋아서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 특히 좋았습니다. 또한 특히 피드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어떤 수준인지 알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좀 이제 노만 코치님이 되게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다음번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처음 이제 챌린지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그한 주간은 청취 자료로 받는 것도 생각보다 들리는 게 쉽게 들리지는 않았고, 공부할 내용도 많았고,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매일같이 반복해서 한다라는 게좀 버겁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서 뭔가, 신기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고, 또 이제 또 다른 진짜 도움이 된 부분은 습관이 됐다라는 거. 예전에는 2분을 채우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고, 카메라를 보면서 영어로 말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컨텐츠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의 컨텐츠들이었고, 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2분 30초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진짜 뭐 이야기하는 게좀 재밌어졌고, 한국말로 말해봐도 재밌는 내용을 영어로 말해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재미를 말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게 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정말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